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주의 백성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반석에 주의 바위에 피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구원의 돌이시니 주께 의지하며 주께 의뢰하나이다. 주여, 백성의 간구를 기뻐하시옵소서. 이 간구를 기뻐하시사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며 흉흉해지며 믿는 자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을 담대케 하시사 주의 말씀을 선양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옵소서. 주께 주신 지식을 따라서 믿음에 승리하게 하셨고 은혜의 부요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있는 곳마다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게 하시옵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말씀의 은택을 더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고준 형제와 함께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일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수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상고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관계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논란에 서 있을 때 장과 절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영감된 말씀, 정황무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과 절에는 계시적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인데 이 도구가 우리의 시각을 제한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창세기 1장과 2장 관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지가 다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6일째 다 하고 이제 또 별도로 무엇을 행동하는 것처럼 2장으로 전개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6일째 다 완성하시고 이제 7일째 쉬신 것입니다. 7일째가 우리들로 말하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7일 창조, 6일 창조에 하루를 쉬는 7일로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창조의 그 질서입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보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한 달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7일 단위로 끊어져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월급을 받고 사는 그러한 문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시간 구조와 우리의 시간 구조가 다른 것이 월급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뛸때 연봉을 받지만 주급으로 받는다 하죠. 그래서 이 연봉과 주급, 우리 연봉과 월급 이러한 차이는 아직까지 우리들이 시간에서 크리스천이어도 기독교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7일 구조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마지막 날은 안식하는 날로 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들이 쉬는 것으로 구조를 바꾼 것이 기독교적 시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마지막 날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새 창조주로서 믿기 때문에 주일 후 안식 후 첫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고 이것이 세계 질서, 시간 질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5일 노동을 하면서 토요일도 쉬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고 4일까지 쉬겠다라고 운동을 하지만 4일 쉬는 것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노동 이틀 휴무가 우리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되었는데 그러한 구도에서는 약간의 기독교적 사고하기에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간 구조에서 매우 각별한 의식을 발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창조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4절에 옛날에는 대략, 지금은 내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것이 창세기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톨레댓이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의 톨레돛으로 창세기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만, 다른 구분법은 톨레돛을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편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죠.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자세에 있는 것이지 증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우리들이 앞에서 훈련했듯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쓰지 않았다. 뭐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성경의 신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에 의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 전제, 그 훈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번이냐 이러한 훈련이 또 있죠. 그럼 우리는 내력이라고 번역한 것은 1장 안에 있는 더 구체적인 해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의 전체의 대략을 말씀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의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선하다가 6번 나오거든요. 좋다가 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좋지 않다. 이러한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창조에 부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는 6일에 창조되는 것이죠. 6일 하루 안에 그 사항이 전개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일 창조가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6번 좋았다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두 번째 창조, 이틀날 창조에는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6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창조에는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 유사한 그렇게 말한 것처럼 5일 창조, 6일 창조 시작 때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남자를 재우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2장에서 만드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화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자주 애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악과 아니까 선악과 이것이 한 단어 같지만 세 단어이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복합 명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세 단어예요. 그래서 선, 악, 그리고 나무의 열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한가요?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먹으면 죽음이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이제 우리 라은태 목사님은 흙, 먼지로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논란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아담의 상태가 현재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상태가 영생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을 가지고 영생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악이라는 존재 또 그것을 먹었을 때 죽음이라는 선언 이 두 가지의 이해할 수 없는 구도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담이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돕다 돕는 자가 약한 자로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주에게 돕는 자 우리가 유비하고 제갈공명 누가 약합니까? 유비가 훨씬 약하죠. 제갈공명이 유비를 돕는 자잖아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시려고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자기 돕는 자를 구하잖아요. 그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를 약한 자로 생각하고 부족한 자로 생각하는 것은 돕는 자를 잘 모르는 거죠. 비서가 사장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사장의 비서를 못하죠. 운전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비서는 아주 탁월한 지식 능력을 갖고 있어야 사장들의 비서를 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했을 때 그 존재를 능력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도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능가하는 무엇인가가 상당히 많아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좀 안 좋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호랑이 혹은 살아도 고목은 살 수 없다? 뭐 이러한 속담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돕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대변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돕는 자를 표현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니까 조용히 길쌈하면서 거한 재미하면서 남편을 공양하는 그러한 것으로 상상하는데 그러한 상상은 피해망상적인 해석이죠. 생명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도움이 가장 합당한 도움이지요. 뭐 상하관계, 뭐 굴종관계 이러한 의식으로 돕고 지배하는 관계로서 생각했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서 여자라고 불렀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man과 woman으로 정확하게 그 어원이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것이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이 상당히 재밌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는 여자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부모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부모를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대릴 사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남자들이 처갓집에 가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율곡 씨 아버지도 처갓집에서 많이 산 거고, 이쪽 호남 지방에서도 처가살이 유명한 위인들은 이 위인들 중에 처가살이를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남자가 떠나서 아내에게 와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성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떠나서 아내에 가지만 그 아내의 성은 부모님의 성에서 남편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한 구도로 바뀌어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죠. 그래서 그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창조에 합당한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뭐 배려하고 이러한 것도 매우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가장 원리적인 구도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많이 있는 가지에 바람잘날 없다. 이것이 우리 속담인데,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큰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를 잘 생각해야죠. 무자식이 상팔자인가요?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그만큼 부모님의 속을 썩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반드시 화살이 많은 사람이 싸운다면 이기죠. 계속 소화되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넷을 낳자,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낳자, 어떤 사람은 둘을 낳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지만 그 참남하게, 경솔하게, 우리는 셋만 낳을 거야, 우리는 하나만 낳을 거야, 그러한 가족 계획을 한다는 것이 참 좋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족 계획을 하시더라도 조신하게, 주의 깊게, 은밀하게, 둘만이 알게 그렇게 가족 계획을 한다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족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온전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면 그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곧 이제 온전하게 주거 환경들을 제공해 줄수 있, 해, 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매우 복된 가치라고 보고 창조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분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진짜 너의 인생에 가장 남는 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경력 단절이 우려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경력에 가장 멋있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늙어보면 알겠죠. 그 많은 수라의 많은 자녀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면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비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타나겠죠. 내가 무엇을 했다. 연봉을 뭐 5억 받는다. 10억 받는다. 이게 멋있는 경력이 아니라 내 수라에 있는 자녀들이 힘있게 장성하는 모습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모습이 창세기 우리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생명의 근원처이고 이 가정이 유지되어야만이 사회가 유지됩니다. 가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좀 아쉽게도 크리스천밖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힘써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에서 많은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모습이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가정이 온전하게 하셨고 충만케 하셨고 번성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준 형제와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가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권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